1091 교과서 수업하겠습니다. 교과서 펼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쭉 뭐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들 쭉 읽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떠올려 보세요. With only 2 minutes to play,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됐습니까? 자,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보시는 게 좋고 어디다 형광펜인지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Okay, with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라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하고 뒤에 있는 s하고 이렇게 설명 연결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 살펴보겠대요.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여기서 뭐 it 정도 보면 되겠고요.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에서는 뭐 determined to do를 알아두면 되겠죠. determined to do가 뭐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determined 뭐 determine이 뭔 뜻이고 뭐 ing 붙었을 때 뭐고 ed 때 뭐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didn't left the field.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since에 대해서 잘 표현해놨죠.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이런 형태의 동사 모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close가 close라고 읽어야 되고요. 왜 close라고 읽어야 되냐. close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 다음에 뭐 each 아까 both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both teams고 each team이고요. 됐습니까? 뭐 both 뒤에 뭐 each 뒤에 뭐 이런 거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hadn't left 이 형태가 왜 되어 있는가 라는 거 됐습니까? hadn't left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그래서는 일단 onc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at 뭐 victory was theirs 보이니까 뭐 안 되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는 new라는 동사가 있고 that이 나왔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안 되신지 보나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 allowed to do입니다. 그러니까 allowed 아까 뭐 비슷한 거 보면 be determined to do는 뭐 할 때 쓰고 be allowed to do는 뭐 할 때 쓰냐 이런 것들 뭐 to 부정사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the seniors 뭐 one of 뒤에 여기 요런 거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one of the seniors Ethan was especially happy. 됐습니까? 뭐 왜 뭐 이거 수의 일치에 대해서 했던 거 왜 were가 아니고 was 당연하죠. 그 다음에 he had never played had plus pp 왜 왔냐라는 거 in any of the games before.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뭐 Ethan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도 파악을 서서히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w Etha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to step onto the grass.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ing 뭐 to step 뭐 이런 것들 뭐 다 필기되어 있고요. 근데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one of the players recovered it. 뭐 recover가 뜻이 많은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 it이 뭐 it에 대한 얘기 맨날 하죠. and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오케이. 일단 요까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요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대 상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라면서 배운 적이 있냐면 with A 어떤 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 with A 어떤 그러니까 A가 어떤 채로 이런 뜻이었죠. A가 어떤 채로 그러니까 with 와 있고 A 명사 올 자리에 only 2 minutes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자리에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 와 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사용해서 with A 어떤을 쓰고 있죠. 해석은 A가 어떤 채로 됐습니까?
그래서 only 2 minutes to play 인체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플레이할 오직 2분만 가진 채로 우리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플레이한 시간이 오직 2분밖에 안 남았을 때 뭐 이런 의미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When they had 뭐 they had only 2 minutes to play 뭐 이런 걸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플레이할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to play 같은 경우에는 형태주의하라 하겠죠. 왜 플레이가 이 to play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oth teams day니까 war 와 있는 거. 그래서 뭐 양 팀이 싸우고 있는 중이었죠. 뭐를 위해서 for the football. 그러니까 공을 뺏으려고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hit을 보고 뭐라 그러겠다.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되겠죠. 인칭 대명사. 뭐 대신 왔냐? 그 시합 대신 왔죠. 됐습니까? The game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The game이 앞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비인칭 주어라고 봐도 상관없겠어요. 됐습니까? 어쨌든 마지막 무슨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홈 게임이란 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시합이 윈스턴 하이스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그 이런 상식적으로 어떤 뭐 축구 시합을 한다 뭐 현일이랑 뭐 아니면 구미고등학교랑 뭐 무슨 뭐 농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뭐 구미고 애들이 현일로 올 수도 있고 현일 애들이 구미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홈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합이 어디서 벌어지는 게임이다? 윈스턴 하이스쿨에서 윈스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경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전체적인 이 글 전체에 일단 어떤 세팅을 펼쳐놓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시니어는 4학년의 졸업반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생이 아니니까 3학년이겠네. 얘들은 뭐 미국이라면 6학년일 거고요. 어쨌든 졸업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졸업생 아니에요. 졸업반. 마지막 학년을 시니어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서 펼쳐지는 게임이다? 홈에서 펼쳐지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시합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홈에서 치르는 경기로는 마지막 시합입니다. 누구를 위한?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Winston High, Winston 고등학교의 4학년들을 위한 마지막 홈에서 펼쳐지는 시합이었다. 됐습니까? And 그 다음에 이제 Winston High School의 플레이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윈스턴 고등학교의 선수들은 어땠다? 아주 막 꼭 하고 말 테다 이런 감정 상태였다. Determined 뭐 굳건한 이런 뜻이죠. 맹세한 뭐 결정이 굳건한 꼭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죠. 다들 뭐 눈 광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졸립니까 또? 아니죠. 그들이 뭐 했다? 굳건히 마음을 먹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게 Determined가 어떤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거겠죠. Determined to do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And they were determined. 그들이 굳게 결심했다. 우린 반드시 해내고 말 테다 라는 분위기였다. 뭐 하기 위해서 to win. They가 가리키는 건 윈스턴 하이스쿨의 플레이어들입니다. 윈스턴 고등학교 학생들.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는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고 a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t은 뭐 the game 대신에 왔다고 볼 수 있고 또 비인칭 주어로 봐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온 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 뒤에 보면 이제 ethan이라는 주인공이 출전하는 상황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출전하는 상황을 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든이 출전하는 상황을 과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거보다 출전하기 이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대각으로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game had been a close game. 그리고 close 여기서 close의 뜻은 아주 뭐 접전이라 그러죠. 접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런 시합.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게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합이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뭐, 그 이 저녁, 이게 이제 시간상 저녁 때 시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녁 내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저녁 내내 아주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있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최고의, 제일 잘하는 애들만 있었다는 얘기.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나만 길어봐도 day입니다, day. 뭐, 여기 시제가 이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 현재 완료를 한다면, haven't left 해야 됩니다. day니까, day. 됐습니까? 그래서 각 팀에 있었던 최고의 선수들, 그들이 hadn't left the field. 그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뭐 보면 주전 선수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주전 선수만 어디에 있었다? 필드에 나가 있었고 아무도 필드를 시합, 여기 필드의 뜻은 뭐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대각오 시절을 한 이유는 이후에 이든이라는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닌데도 출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대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었다를 대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그 다음에 여기 once 했듯이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once를 보고는 접속사의 once라고 합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는 얘기고 일단 뭐뭐 하게 됐을 때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일단 뭐뭐 하게 됐을 때. 됐습니까? 일단 뭐뭐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once가 시간이나 조건 뭐 일단 뭐뭐 하면도 되고 일단 뭐뭐 했을 때도 됩니다. 일단 뭐뭐 했을 때가 좋겠네요. 여기서는 일단 윈스턴 하이스 코치가 finally new 하게 됐을 때 이런 뜻이니까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일단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관로 할 수 있는 데 건 만드는 데 시조 목적어 사용됐기 때문에 victory was theirs. theirs가 가리키는 건 뭐? 누구의 승리로 돌아간다? 윈스턴 하이스쿨의 승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theirs가 가리키는 거는 뭐 윈스턴 하이스쿨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마침내 알게 됐을 때 뭐 승리가 그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시합이 완전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는 클로스 게임이라는 얘기하고 있었죠. 그쵸? 박빙의 승부였는데 이제 일단 아 이 정도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몇 분 남은 상황에서,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승패의 향방이 완벽하게 기울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어떤 상황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all the seniors in the field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합장에 있는 애들은 베스트죠, 베스트. 그렇죠? 근데 on the sidelines의 뜻은, 그러니까 사이드라인 자체의 뜻은 뭐 측면에 있는 선인데요. 경기장 밖에 있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 있는 모든 4학년들, 졸업반 학생들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the field에 있는 애들은 베스트지만 on the sidelines에 있는 애들은 베스트는 아닌 애들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ere allowed, be allowed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라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니까.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2분 남았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2분 남았을 때 뭐 이 클로즈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겠죠. 뭐 시간 이 경기 시합이라는 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붙여놨네요. For last few seconds. 됐습니까? 마지막 몇 초 동안,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 나왔으니까 동안이라고 해석하겠고요. 마지막 몇 초 동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all the seniors는 seniors인데 어디에 있어도 on the sidelines. 경기장 밖에 있었던 모든 4학년들이 were allowed to play. play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 초 동안만. 됐습니까? 일단 코치가 됐습니까? 어 이 정도면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라는 말을 했을 때 all the seniors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 그러죠. 뭐인 뭐 됐습니까? 그래서 졸업반 중에 한 명인 이던이 was especially happy. 자, 그러니까 이던은
이단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몇 학년이고 시니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다 필드에 있었다 사이드라인 밖에 있었다 사이드라인 밖에 있었다는 거 주전 선수가 아닌 2단이 4학년인데 특히나 행복했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남자 남자가 나오기 때문에 he나 him이나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지칭 찾기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얘는 이단이겠죠 그래서 이라고 쓴 건데 이상하네 뭐 여기서 이제 발롱이 하면 he had never played 계속해서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합 이 시합이 얘가 이제 출전하는 순간부터가 과거 시제였으니까 그 이전 얘기를 하려니까 계속해서 head plus PP 그건 절대 플레이 해본 적이 없었다. 과거 완료의 경험적 용법입니다. 과거 완료도 경험적 용법이 있어요. 대과거의 경험. 절대 플레이 해본 적이 없었다. In any of the final game, games before. 전에는 어떤 시합에도 플레이 해본 적이 없었다. Now, Ede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마침내 얻고 있는 중이었다죠? 뭐, 찬스는 찬스인데, 뭐할 찬스? To step onto the grass 해볼 찬스. 여기에 뭐, step onto the 뭐얘 대신에 필드 써도 되겠죠 내용상 그렇습니까? 시합장에 발을 내디딜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이게 미식축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장은 좀 잔디로 덮여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 잘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etting 같은 경우에 동사 형태 주의하세요 얘가 이제 이더니 얻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ing 현재 분사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텝은 왜 꼬라지냐면 chance to do죠 형용사절 용법이죠 됐습니까 어떤 기회 또 step onto the field 할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이었다 이더는 4학년이고 on the sidelines에 있었는데 한 번도 출전 경험이 이 시합 됐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밟아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내용 파악 쭉 해보면 내용 파악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적인 방법들을 썼다라는 걸 하면서 문법과 내용을 같이 머릿속에 넣습니다. 세이머한테 이제 2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임이었기 때문에 클로즈 게임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헤든트 레프트 했어. 됐습니까? No one had left 했었어.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하고자 하고 굳건히 했어? Determined to win. 반드시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the best players hadn't left the field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바뀌죠 분위기가. 지금까지 막 박빙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고요. 이제 승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 정도면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일단 알게 됐을 때라는 표현 나와요. Once 썼습니다. Once the coach finally knew that the victory was theirs. 그래서 이제 어디 필드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 아닌 애들 2군 2군이라 하죠 보통 2군 이런 걸 보고 2군 선수랍니다. 2군 선수들 중에 졸업한 아이들이 all the seniors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몇 초만 좀 뛰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약간 뭐 졸업생이고 이제 다시는 윈스턴 하이스쿨 소속으로 뛸 기회가 없잖아. 그쵸? 근데 한 번도 출전해본 기회가 없으면 좀 섭섭하니까 은퇴 예우 차원에서 뛰게 해주는 거죠. 4학년들을, 졸업반 친구들을. 그래서 그들 중에 에단이 있었고 특히 좋아했는데 근데 얘는 어떤 애다?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거야. 출전 경험 0이야, 0. 지금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출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그래서 라이벌 팀, 여기에 라이벌 팀은 윈스턴 하이스쿨의 상대 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팀의 상대 팀이 drop the ball, 볼을 떨어뜨렸을 때. Okay, one of our players. 아, 윈스턴 하이스쿨의 선수들 중 one of 뒤에 복수 명사죠. 반드시 한 명이 여기에 recover는 recover 단어의 뜻은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한 거야? 리바운드 했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렸을 때 가로챘다는 뜻으로 뭘 썼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recover를 썼습니다. 그럼 it은 더 볼이겠죠, 당연히. 그 공을 뭐 했고 리바운드 했고 가로챘고 됐습니까? 라이벌 팀이 드랍도 했더니 한 명이 one of our players가 recovered the ball and quickly 그리고
여기 어찌시 와야 될 자리니까 알아주고 ran down the field with the ball이죠 with the ball 그래서 이제 뭐 이 미식축구라는 게 공을 가지고 상대편 진영으로 얼마나 많이 가느냐 또는 끝에 있는 터치다운 라인을 뭐 지나가면 큰 점수를 얻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을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막 뛰어갑니다 공을 가지고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더니 ran 뛰어가죠 right after him은 one of our player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우리 팀 선수들 중 한 명 바로 뒤를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up 뭐뭐 하기 위하니까 in order to 쓸 수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따라잡기 위해서 그의 바로 뒤에서 뛰어갔다 됐습니까? 혹시나 찾아올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지금 뛰어가는 방향은 상대 진영이겠죠 상대 진영 둘이 같이 같은 편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our player 계속해서 우리 편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했을 때란 뜻이죠 이거 시간의 as죠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잘 필기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삼각형 한 게 전부 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 버릇인 것 같은데 삼각형 하는 게 다 접속사들을 참고해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두 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뭐 우리가 배웠던 방법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선수가 got closer to the end zone 여기 end zone을 넘어가면 상대방의 끝에 있는 터치다운 선이라 합니다 터치다운 하는 선을 end zone이라는데 이제 우리 선수가 뭐 get 뒤에 어떤 시 나왔으니까 뭐 그런 뜻이죠 더 가까워졌다라는 뜻이죠 더 가까워졌을 때 to the end zone end zone에 가까워 여기만 이제 넘어가면 들고 넘어가면 터치다운에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end zone에 가까워졌을 때 더 플레이어죠 아까 전에 뭐 했던 선수 드랍드 했을 때 리커버드 했던 그 선수가 됐습니까 그가 봤습니다 예단을 어디에 있는 비하인드 힘셀프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히는 그 선수입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이름 모를 선수 그의 오른쪽 뒤에 말이죠 그의 오른쪽 뒤에 있는 예단을 봤다 자기 오른쪽 뒤에 봤더니 공 들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 오른쪽 뒤에 됐습니까 이 부분은 끊어있기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역할이가 전체적으로 이단을 꾸미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힘을 꾸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왼쪽에 그의 뒤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오른쪽 뒤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 오른쪽 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려니까 이게 복잡하네요 됐습니까? behind him on his left 자, 이 상황이면은 이 상황이면 얘가 이제 통과만 하면 자기가 득점하는 거예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됐습니까? 자, instead of고 of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instead of running 뛰어가는 것 대신에 동명사죠. straight ahead 바로 곧장 앞으로 이 말이죠. 곧장 앞으로 뛰어가서 터치다운이라는 미식축구에서 하는 중요한 일을 해갖고 큰 점수를 올리는 대신에 이 말입니다. 대신에 the player kindly passed the ball to Ethan so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가 어찌 전달했다 친절하게 줬죠 그 공을 누구한테? Ethan한테 so that 주어 동사니까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 라는 뜻이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에 he가 가리키는 건 누구다? Ethan이죠 Ethan The player kindly passed the ball to Ethan so that Ethan could score a touchdown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터치다운 하면 점수가 되게 높고요 미식축구에서 되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겠죠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넘겼다? 이산에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수업한 적이 있고요. So 띄우고 that 있는 경우에는 원인과 부과했습니다. It was so cold tha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뭐를 나타내는 절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에
The player 여기에 주절의 동사는 the player kindly passed고 여기에 종속절의 주어는 다른 사람이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해서 to 부정사 씁니다. 그래서 so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은 문법적으로 같은 표현은 누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for Ethan to score a touchdow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For him to score a touchdown은 for Ethan to score a touchdown.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쓰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 부사적 용법 그가 스코어하기 위하여 for him to score a touchdown 하기 위해서 for him to score a touchdown. a touchdown은 안 썼습니다. 그냥 말줄임표로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앞에서는 뭐 박빙의 승부 최고 잘하는 애들만 있었어. 근데 원스부터 달라졌다 했죠. 됐습니까? 일단 알게 되니까 코치가 finally the victory was theirs.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베스트 말고 2군 선수인 on the sidelines에 있었던 all the seniors가 were allowed to play. 예전에 있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wo step onto the grass 할 chance를 얻고 마침내 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So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떨어뜨렸을 때 이제 우리 편 윈스턴 오너 한 명이 해갖고 recovered the ball rebounded the ball 됐습니까? 이건 이제 몸을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을 우리 걸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공 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바로 뒤에서 이제 캐치업 따라잡기 위해서 in order to 캐치업 하기 위해서 right after the player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이제 뒤에 있는 오른쪽 뒤에 있는 아니 왼쪽 뒤에 있는 on his left 왼쪽 뒤에 있는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뭐 탁 줘버렸습니다. 터치다운 지도 해야 될 걸 해도 될 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Okay, all eyes were on Ethan with the ball in his hands.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like in a Hollywood movie. 뭐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 뭐 슬로우 모션 장면 같단 말이죠. People kept their eyes on Ethan as Ethan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됐습니까? 요런 게 있으니까 득점에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득점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all eyes were on Ethan의 뜻은 Ethan에게 뭐가 집중됐다? 관심이 집중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눈들이 Ethan 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모두가 Ethan을 쳐다보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하는 이유는 with a 어떤 이유 또 in his hands는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도 형용사나 부사할 수 있죠.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가 어떤 채로 할 때 쓰죠. 그래서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With the ball in his hands.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 있는 상태로 있었을 때 해도 상관없고요. 뭐. Everything seemed to be. 자, 일단 여기에 seem to do가 있죠. seem to do의 뜻은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eem to do. 뭐뭐 하는 듯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moving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 형태 주의하세요. Everything seemed to be moved.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Everything이 moving을 하는 자동사의 관계죠. 됐습니까? 형태 주의하세요. 형태. 그러니까 be 플러스 pp가 올 때도 있고요 be 플러스 ing가 올 때도 있죠. 여기는 얘가 everything과 move의 관계는 얘가 하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자동 능동의 관계죠. 능동의 형태 주의해라. everything seemed to be moved 하면 안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듯 보였다죠. 어떻게 슬로우 모션으로 어디에서처럼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죠. 할리우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모든 것이 모인 듯 보였다. 슬로우 모션으로 무빙하고 있는 중인 듯 보였다. 그러니까 자, seem to do고요. 그 다음에 everything이 move를 하니까 pp형 말고 ing형 썼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동사 형태주의.
오케이. 그다음에 people kept 했다. Their eyes on him as Ethan.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Ethan을 바꿨습니다. As Ethan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그래서 keep their eyes on him이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계속해서 쳐다봤다는 얘기인거죠. All eyes were on Ethan이 계속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kept 시켜놓다. 무엇을 그들의 눈을 누구에게? Ethan 위에. when으로 바꿨을 수 있죠. When Ethan made his way to the 그가 뭐 할 때 엔드존으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 뭐 그의 길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엔드존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when he 뭐 went to the 엔드존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건 이단이고요. 얘는 피플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he가 크로스를 합니까? 그가 이단이 건너갑니까? 건너감을 당합니까? 얘가 얘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단어의 형태죠. 동사 형태. 그래서 얘가 이걸 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to 없는 원형 부정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rossing 하고 있는 글을 봤다도 되니까 얘는 또 다른 형태 모두 가능하다. crossing도 가능하죠. But they saw him crossing the goal line. 됐습니까? 사역동사가 아니고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ing 쓴다면 동명사 아니라는 것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건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건너고 있는 글을 봤다. 그러니까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그러니까 이제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의 뜻은 시계가 다 가기 직전에 이럴 뜻이죠. 시계가 다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경기 시간 종료 직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시합 종료 직전에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됐습니다. 그럼 이 직전에 이제 뭐 건너가는 cross the goal line 하는 거 봤으니까 득점에 성공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터치다운에 성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문장에서는 unexpectedly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있죠. 이게 이제 요 문장 자체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라든지 아니면 unexpectedly가 뭐 여러 가지 위치 중에서 이 위치인 이유를 물어보는 거. 이 위치가 여기 unexpectedly가 요 위치 묻기 알아두세요. 문장이라든지 이 단어 위치를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의미적으로 의외로 라는 뜻이죠. 의외로 기대치 않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런 뜻이죠. unexpectedly 의외로 됐습니까? 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표현으로 보면 suddenly 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됐습니까? Okay, everyone in the crowd. 군중 속에 있는 뭐 이건 뭐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제가 과거니까 뭐 s 붙이는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ift는 leap의 과거랑 과거 분사형이죠. leap의 뜻은 뭐 펄쩍펄쩍 뛰다라는 뜻입니다. 점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leap의 과거형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뭐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lift to their feet. 벌떡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벌떡 일어났다. 그 다음에 with a 어떤 또 나왔죠. 그러니까 with their hands in the air. 그들의 손을 하늘로 그들의 손이 하늘에 있는 채로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우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던이 득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에브랜드 클라우드 lifted to their feet. 모한 채로 with their hands in the air. 손을 하늘에 든 채로 갑자기 펄쩍 일어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with 참 많이 나오죠 이거. 됐습니까? with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뭐 with이 들어갈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는 뭐 everyone in the crowd 뭐 관중을 얘기하는 거죠. they were bursting. 그 다음 마찬가지 이 녀석의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burst의 뜻이 갑작스럽게 뭔가 팍 튀어나가는 게 burst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작스럽게 막 환호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환호, 얘들이 버스트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티드라든지 이런 것들 오면 안 됩니다. 형태 주의하세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됐습니까? Bursting with excited shout. 그래서 뭐 여기에는 얘는 왜이 형태고 얘는 왜이 형태냐? 요두개 비교해서 뭐 보면 ing, pp, ing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세상들 서로의 형태를 막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것도 형태, 이것도 형태. ing 형이 와야 될 때냐, pp 형이 와야 될 때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They were bursting. 그들이 막 갑자기 뭔가 쏟아냈단 말이야. 그게 뭐또뭐뭐 고함 소리일 수도 있고요, 환호성일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관중들이 갑자기 쏟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뭐 뭐를 가지고서 with excited shout. 뭐를 뭐와 함께니까 흥분된 어떤 신나는 고함 소리죠. 그리고 또 unending cheers. 끊이지 않는 환호성이죠. 응원, 끊이지 않는 환호. 누구를 향한? 이단을 향한.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cheer shouts. 그들이 흥분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누구를 향한? For 이단을 향한 끝, endless cheers를 bursting하고 bursting with 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환호하고 있는,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막 leaped to their feet, 벌떡 일어나서 with their hands in the air.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s. And they were bursting with, 뭐, they were bursting with 생겼습니다. They were bursting with unending cheers for Eden. 됐습니까? burst의 단어의 뜻은 폭발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갑작스럽게 뭔가 튀어나온 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burst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Okay. In this moment, 이 순간, all of Eden's hard work. 뭐 이거 한번 길어봤자, all of 단수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근데 여기에 dedication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오케이. Okay. 여기에 얘 work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이거 모든 이단의 노력과 헌신이란 뜻이죠. 이걸 지금 뭐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렇게 이든이 마지막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4학년인데 같은 4학년이 다른 친구한테 자기가 딱 득점해갖고 마지막 순간에 터치다운하면 경기 끝나기 직전에 터치다운하면 막 시합의 영웅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거를 양보했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건잘 못하는지만 팀 동료들 내에서 뭐가 신망이 두터운 선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친구들 누구나도 좋아하는 이런 선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어질 내용은 이든이 왜잘 못하지만 모든 선수들의 이런 사랑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순간, all of Eden's hard work and dedication, 이거 is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 형태 주의하세요. was의 형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빙 PP라고 합니다. 이거 비빙 PP라고 하죠. 비빙 PP. 비빙 PP는 뭐냐?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진행형 수동태가 나왔겠네. 순서대로 진행형 수동태. 오케이. 일단 리워드가 보상을 해주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뭐 이단의 노력과 헌신이 보상을 해주겠어, 보상을 받겠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표현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being PP를 써서 it was being rewarded를 써서 그것이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 순간이란 말하고 같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마지막 순간 몇 초를 남겨놓고 동료로부터 패스를 받아서 뭐에 성공하는 순간, 터치다운에 성공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이 순간에 모든 이단의 하드워크, 아주 헌신적인 노력, 뭐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또 데디케이션, 헌신이 it was being rewarded,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거 with 명사죠. 그러니까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with 명사는 됐습니까? 부사처럼 어찌 영광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 부분 형태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It was being rewarded 형태. 그 다음에 얘 with 플러스 명사해서 부사처럼 썼다는 거. 어찌 보상받고 있는 중이었다.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with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좀 with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글도 참 흔치 않겠다. 자, 계속 Ede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자, 이거를 이 부분 읽고 나서 하나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윈스턴 하이스쿨이 시합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윈스턴 하이스쿨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뜻은 뭐냐? 이단의 터치다운이 didn't win the game의 뜻은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들이 뭐 할 게 확실했다? 이길 게 확실했고 이것 때문에 뭐 역전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5대 7 정도로 얘들이 이기고 있었어 윈스턴이. 근데 얘가 이제 뭐 6점 플러스 해가지고 21대 7 만들었던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승패가 결정난 건 아니었지만 됐습니까? 버 그 다음에 뭐 이거 이단스 터치다운 대신 왔습니다. 이단스 터치다운이 됐습니까? 이단의 터치다운이 will be worth remembering. 뭐 될 가치가 있다. 기억될 가치가 있다. 됐습니까? remember 할 가치가 있다. 이단의 터치다운이 will be worth remembering. 기억될 가치가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be worth doing 인데요. be worth doing은 어떤 얘기 할 때 doing 할 가치 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씁니다. doing 할 가치가 있다. 됐습니까? be worth doing은 doing 할 가치가 있던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얘 형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 주어가 터치다운이죠. 그럼 터치다운이 리멤버를 합니까? 리멤버를 당합니까? 리멤버를 해요? 리멤버를 당해요? 리멤버를 당하죠?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원칙대로 하면 얘 어떻게 표현하냐? worth being remembered 해야 돼, 이거. worth being remembered.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need라든지 need는 need doing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need doing은 need to be done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 말고요. 더 카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하면 그 자동차가 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 수리될 필요 있다 이런 뜻이잖아. 여기 주어가 더 카 이런 게 있어. 더 카. 그러면 더 카가 리페어를 해, 리페어를 당해. 리페어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 차가 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땐 더 카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더 카 needs repairing 해도 수리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이걸 보고 동명사가 수동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worth doing the worth doing.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worth는 원래 형용사예요. 형용사. worth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형용사가 특이하게 뭐를 가지는 녀석이냐면 명사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be worth doing 하면 뭐뭐 될 가치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씁니다. Ede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그래서 Eden의 touchdown이 시합의 승패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but Eden's touchdown will be worth remembering. 기억될 가치가 있다. Eden의 touchdown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윈스턴 하이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by now
지금쯤이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읽었으면 지금쯤이면 you are probably wondering.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하고 있는 중일 거다. 궁금해 하고 있는 중일 거다. 뭐 the reason의 뜻이죠. 이유를. 됐습니까? 여기 뒤에 더 붙이라면 뭐 여러 가지를 더 붙일 수 있었어. 여기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은 갑자기 이제 뭐 이 뭐 리커버드 더 볼 했던 플레이어가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뭐 하지 않고 터치다운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자기 왼쪽 뒤에 있던 이선에게 뭐 한 거예요? 패스한 이유가 궁금할 거야.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y 뒤에 생겼단 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y the player passed the ball to Ethan. 이 생겼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성빈이 생전 수업 시간에 안 졸더니 고등학생 되면 피곤한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고요. 뭐 또 더 더 한 거 없어요? 되게 천천히 나가네 수업.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더 얘기할 거는 뭐 성빈이도 마찬가지 한 시간 수업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 공부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뭐 어떤 그동안 뭘 할 거냐 하면요. 되도록이면 일단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 순서 배열이라는 이런 문제잖아. 그러니까 일단 쭉 제목이 뭔지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제목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작 부분에 우리말은 뭐였더라라는 걸 쭉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작 이런 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이제 한글로 쭉 우리말로 쭉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걸 쓰면 더 좋고요. 한글 해석을 간단, 그러니까 뭐 해석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약해서 아 이러한 얘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 나왔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고 이런 얘기 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세네 문장 정도 네가 써보고 그 다음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 있으면 첨삭 들어가고 좀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배운 부분을 일단 완성을 시켜봐요. 우리말로.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말로 이해가 됐으면 이 문장도 하면 왜 이게 나온다는 것들 우리말로 했기 때문에 될 거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서서히 뭐로 하는 거? 아, 이 표현 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단의 터치다운이 뭐 하진 않았지만 승패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억될 가치가 있었다라는 표현 나오죠. 이런 것도 할 때 아 이거 할 때 뭐 선생님이 뭐야 be worth doing 이거 조심하라고 했더라.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해보고 그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어려운 문장이 있었다 그럼 그 문장을 발표해놓고 뭐 중요한 부분 정확하게 뭐 동사의 형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아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뭐 동사의 형태 좀 조심하라고 했더라 하면서 이제 문장을 웬만하면 이제 다 그 고등학교 시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중요한 부분을. 그니까 오케이. 같이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일단 저희 첫 부분에 뭐 얘기했냐면은 위데이 어떤 얘기했어 뭐뭐 인 채로 플레이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은 채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양쪽 팀이 뭐하고 있냐면 공을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뭐 그 윈스턴 고등학교의 4학년들이 마지막 무슨 게임이다? 홈에서 하는 게임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번 끝나면 우리 그러니까 홈에서 하는 경기면 뭐 내 친구들이 관중석에 와서 막 응원하고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로부터 친구들 앞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기회는 이제 다시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이 determined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determined to win 이기려고. 됐습니까? 그다음 이어진 문장은 뭐냐면 이게 박빙의 승부라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뭐 대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단이 출전했는 부분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였는 게 원인이면 당연히 그 결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떠나지 않았겠죠, 필드를. 됐습니까? 계속해서 헤드트래프트라는 시제를 쓰고 있고요. 됐습니까? 이치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헤드트래프트 필드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어. 손에 땀을 짓는 박빙의 표정.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어지니 그 다음 나옵니다. 일단 코치가 알게 됐을 때 할 때 원스라는 점수를 썼습니다. 일단 Factory was theirs,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 있었던 사이드라인, 2군 선수들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플레이하는 걸 허락하는 게 아니라 허락받는다는 수동태 표현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 됐습니까? 막 되게 기분 좋았겠지. 그래서 아 이번에 마지막 홈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 때 내 4학년일 때 아 마지막 경기 내 뛰어보지도 못하는구나.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 중에 누가? 이단이 당연히 행복했었다는 얘기 나오고요. 됐습니까? 뭐 one of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겠죠. sidelines 중에 한 명은 이단이었고 특히 행복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했어. 왜 특별히 행복했을까? 이전 출전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 됐습니까? 또 he has never played head plus BP 또 쓰고 있고요. in any of the games before.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now가 나왔죠. 이제. 그럼 이제란 말 뒤에는 뭐냐? 과거 진행형으로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이었다. 뭐 할 기회? 뛸 기회. 됐습니까? 잔디를 밟아볼 기회. 잔디라도 한번 밟아보자 이런 얘기냐.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형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얻고 있고 투 스텝 온투 더 그레스 할 기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뛸 기회 얻었는데 마침 뭐 드라마틱하죠. 라이벌 팀이 상대 팀 윈스턴이랑 상대방 팀이 드랍 더 볼 했어. 이단이 잡은 게 아니야. 다른 선수가 one of the our players가 한 명이 recovered라는 동사를 써서 그걸 빼앗았다는 표현하고 있어. recovered 회복했다라고 단어 뜻은 모르지만 몸을 빼앗고 and went downhill with it. 뭐 이 부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어떤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단이 어떻게 하냐면 ran 뛰어가죠. ran after the player. 됐습니까? 그 선수 바로 뒤를 막죠. ran의 다양한 뜻 중에서 바로란 뜻이죠. 바로 뒤에 after him. 그 다음에 왜 그랬다? to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이제 선수가 앞에 갑니다. 그렇죠? 선수가 앞에 가기 때문에 뒤에 막 뭐 관중들 환호성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뒤에 누가 오는지 이런 것도 신경 못 쓸 수도 있겠죠. 일단 막 계속 뛰어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했을 때 이제 our play 그 공을 갖고 리커버 됐던 그 선수가 got to the what close to the end zone에 다가왔을 때 그 선수가 이단을 보죠. Behind him on his left 왼쪽편에 있는 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건 말고 자기가 이제 터치다운 하고요. 이 플레이 이 경기에 아주 큰 득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곧장 뛰어가는 것 대신에 그래서 그냥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친절하게 줍니다. 잘 받을 수 있게 줬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 받아 이거 어렵게 준 게 아니고 쉽게 탁 줬단 말이죠. 쉽게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왜 그랬다가 나옵니다. 왜 그랬다. 이단이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코어 터치다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를 so that 주어 동사 썼습니다. 시제는 시제이시 위해서 과거를 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뭐예요? 관심 집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눈이 이단에게 쏟아져 있었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을 가진 채 윗 되게 좋아합니다. 이 그림도 그의 손에 공이 있는 채로 with the ball in his hands, Eden's hands.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무슨 뭐 영화에 하는 뭐 둥둥둥둥 딴딴딴딴 하는 뭐 그런 영화 플레 음악이 연주되면서 막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아주 뭐 좀 감동적인 이런 거를 이제 영화 감독들이 보여주고 싶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잖아요. 막 이런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제가 드디어 해대다니 이런 감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뭐 인듯 보인다 할 때 seem to를 쓰고 있고요. seem to be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뭐냐면 to be pp가 아니고 to be moving을 쓴다 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듯 보였다 됐습니까? slow motion like in Hollywood movie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쳐다봅니다 됐습니까? 별로 중요한 문장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는 거 쳐다보고 있죠.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뭐 무법적으로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됐습니까? 그가 뭐 end zone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건 뭐 얘기했냐면 직역동사 목적하는 행동 동사원형인 ing 현재보다 그래서 관중들은 이단이 cross the goal line 뭐 end line 같은 거고요 뭐 서로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right before 썼어요 right after 이래버리면 득점 취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efore를 썼기 때문에 얘가 득점 한 거야 before를 after로 바꿨었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건 눈치 못 참 안 돼 됐습니까? rain out 하기 직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전에 했으니까 득점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라는 말 suddenly 대신에 이제 고등학생이라 치고 suddenly 대신에 unexpectedly를 썼어 suddenly하고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뭐 일단 이 뒷부분을 보면 아직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한번 수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이 되게 이제 뭐랄까 조금 뭔가 좀 장애가 있고 좀 뭔가 핸디캡도한 이런 애야 근데 이거 이거 해놓는 거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군중은 거의 다 이게 어디서 치러지는 게임이니까 홈에서 치러지는 게임이니까 다 윈슨 하이스쿨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단이 누군지 알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계속 봤어 근데 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한 번도 못 나가다니 저렇게 미식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못 나가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이 크라우드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군중들 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막 와 했다 lift to their feet 이게 뭐 그대로 가면 그들의 발에게 뛰었죠 펄쩍 뛰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행동으로 lift to their feet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펄쩍 뛰었고 뭐 한 채로 또 썼어 됐습니까? with his hands in the air 뭐 이런 채로 그 다음에 이것도 형태 조심하라 했어 they were bursting with what? 자 형태 익사 흥분된 고함 소리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환호입니다. ing부터 줄 for is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뭔 얘기 뭐 여기에서 보면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이단이 뭐 했다 엄청 열심히 한 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어질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이단의 노력이 노력과 헌신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동안 얘가 정말 열심히 한 애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woman all of 단수명사 and 단수명사를 이걸 한 세트 취급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 jam and bread and jam 이런 표현 있죠 bread and jam 뭐 빵과 잼 이런 표현이잖아 이거 안 만들어봤던 day일 것 같은데 it 취급하거든요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걸 안만 길어봤죠. it이니까 was 나왔습니다. was being. 그 다음에 이것이 reward가 보상하다니까 보상받는 기본적으로 수동태 해야 된다 했죠. 근데 be being pp라는 진행형 수동태를 써서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with plus 명사. 됐습니까? 어찌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뭐를 통해 영광스럽게 터치다운을 통해 영광스럽게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승패가 뭐 이게 뭐 역전하는 뭐 뒤고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Although Ede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Eden's touchdown will be worth being remembered. 해야 될 걸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어. 가? 오 선배님 이게 이던스 터치다운 이던스 터치다운이 리멤버를 하는 게 아니고 리멤버 당하니까 PP형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왜 저 선수가 공을 지가 터치 여기 와 있는 게 생각되면 그 선수가 왜
뭐 하지 않고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and he made a touchdown 안 하고 kindly passed the ball to Eden and 뭐 let him make a score.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지 궁금할 거야.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 중 다음에 어떤 내용 나왔다 쭉 한번 한 시간도 정리하시고요. 같이 한번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해봅시다. 그래서 네 가지 충분은 뭐가 있었고 뭐 해라 배틀 뭐 해라. 그래서 니들처럼 자꾸 수업 시간 놓지 말고 충분히 잘하고 또 뭐 해라. 그래서 질문하라 그랬죠. 그렇죠. 질문하라가 세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절. 그렇죠. 거절은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친구들 야 너 안 해줘 이런 게 아니죠. 뭐한테 거절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들에게 say no 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네가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는 공부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하라는 거 했고 질문하라는 거 말고 또 뭐 있었죠? 네 번째 충분은 뭐 해라? 그렇죠? 겸손해라. 겸손하니 뭐였더라 겸손은? humble였습니다. remain humble and 어떤 마음 상태? open minded.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충분히 잘하는 것은 왜 하라고 했냐면 그래야지 당연히 네가 어찌 어떤 상태 어찌 어떤 상태 영어로 이런 표현은 어찌 어떤 상태 fully awake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뭐 할 수 있다 remain 할 수 있고 keep 할 수 있고 stay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you can stay fully awake 라고 했죠. 또 뭐 할 수 있다 집중하다 concentrate pay attention, focus. 됐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됐습니까? concept, you ca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do. 했고요. do가 if you. 뭐니 맞다, do가 뭐니 맞다. if you do. 하고 do가 뭐니 맞다. if you get enough sleep. 대동사 do. 이런 부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 이 부분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가 포커스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이 keep 시킬 거다. some things will keep 누구? you from focusing.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를 집중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다?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포커스는 포커스 온 좋아합니다. 뭐에 집중할 때 포커스 온. 그다음에 자 이 문장 자체 잘 알아들어 했어요. 너는 배워야만 한다. 너는 배워야만 한다. You. 너는 배워야만 한다. You have to learn. 뭐 하는 거? 거절하는 거. To say no, 누구에게? To them, 뭐 하기 위해서? To be a successful student. 이 문장 자체. 뭐라고요? 너는 배워야만 돼? You have to learn. 거절하는 방법을? To say no. No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To them,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왜? To be a To be a successful student. 그 다음에 them이 뭐 되셔봤다? 우리말로 풀면 네가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되셔봤다 했죠? 됐습니까? 뭐 한 시간 동안 뭐 있어요? 다 읽어보셨습니까? 적어놓은 게 다야? 해석만 적었다? 알겠습니까? 좋네요.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영어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으면 중고라면 친구.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별표 하나 이거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종이를 하나씩 드려야 될까? 뭐야 여러분들이 내가 사실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체 글 내용을 한글로 간단하게 적으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왜 공부를 눈으로만 합니까 간단하게 적고 그 부분들에서 중요한 문법적인 내용들을 자꾸 아 여기서 이런 문법 중요하다 했어 이거 형태 동사 형태 주의하라 했어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그랬어 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문장을 완벽하게 구현은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수학생은 시간 다 됐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걸 실제로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배운 것들, 외워야 될 것들, 순서대로 쭉 쓰고요. 전체 내용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많이 되잖아. 뭐 어떤 형태를, 엉뚱한 형태, 뭐 풀리 써야 되는데 풀스런트든지, 뭐 ing 써야 되는데 pp를 쓴다든지. 문법적인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쭉 쓰고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뭐 조심하라고 그랬던 게 뭐였지? 여기 ing형 들어가야 돼. 여기는 pp형 들어가야 돼. 여기는 추수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동사고 정도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어떤 부분은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고등부 수업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방법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뭐를 중요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아 이건 뭐 형태가 중요해. 뭐 딱 교과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했는 것 중에서 오늘 했던 것 중에 이쪽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따라오고, 그러고요. 영희는 다음번에 할 거니까. 다음번에 이 부분도 보내주세요, 수고가 남기면. 됐습니까? 같이 또 수고 안 했다고 보내주시고요. 그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국어로 썼던 것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게 숙제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